지난주에는 설교를 뭐 야외배 때 간단하게 했지만요. 기록, 또 기억, 뭐 추억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더라. 어떤 기록이 없었냐 하면 예수님이 웃었다. 예수님이 웃었더라 이런 기록은 없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웃지 않았을 리는 없다. 다만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이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웃는 모습, 함께 웃고 떠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기억들이 추억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그거를 뭐 교회 연표나 그런데 기록으로 정리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었다 그런 것들만 기록하겠지만 기록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추억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작년에 야외 예배 갔을 때 한 명 한 명의 그런 모습들, 또 올해 야외 예배에서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던 모습들이라든지 뭐 경유리가 드디어 삼겹살을 먹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풍의 추억으로 많이 많이 쌓여져 가는 그런 동행 한빛교회 공동체,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요 미래는 열려 있었다. 그때 돌아보니까 미래는 열려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바이블 토크를 하면서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이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읽혀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갱년기 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점점 사람이 이제 감성적으로 변하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괜히 그냥 이런저런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요. 옛날에는요 성경을 좀 많이 더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나? 어떻게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아니 이렇게 많은 표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믿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좀 성경을 봤다면 요새는 자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잘못하고 죄지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해하고 싶어지고 변명하고 싶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을 거야. 난 더 했을 거야.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올려드린 영상 하나 있잖아요. 삼손에 대해서도요. 지난번에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삼손을 그냥 좀 더 변명하고 싶어지고 드릴라가 삼손한테는 정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삼손이 사사를 포기하고 그녀를 선택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사울에게도 정말 미래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 보면은요. 사무엘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임명을 받는다라는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앞으로 사울 당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상황을 자꾸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아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는 장면들이 이 10장과 9장 그리고 11, 12, 13 계속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사울이 초대왕인데 첫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더라. 이것은 그냥 신체가 좋더라가 아니라 그만큼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왕이 될 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울은 자꾸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사울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가문이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크게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12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다 서열이 있고 또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12지파에서도 나름대로 서열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다윗이 출생한 유다 지파라든지 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런 데는 꽤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서열이 높은 대표하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12지파,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잖아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고 그 후손들이 12지파가 된 건데 베냐민은 가장 막내였고요. 그리고 정말 잔인한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요. 인구가 베냐민 지파는 4만 명이 넘었었는데 나중에 600명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거의 명맥만 유지하던 그런 판이었는데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게 사울 본인도 이래도 되는 건가? 겸연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에 나머지 11지파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지금 거의 망해가지고 명맥만 유지하던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전경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 뭐 기업들 모여서 그렇게 연합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 전경련 회장이 한때 되게 뭐 위치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전경련 회장을 뽑는데 뭐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나 그런 대기업 총수가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까지 뭐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0대 기업 중에서는 거기 사장이 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재계 서열이 100위에도 안 드는 뭐 200위에 있는 회사 사장이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된다면 그 회장도 정말 아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냥 이른바 회장이지 뭐 딱히 할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명절에 일가 친척이 다 모였을 때 얘기하다 보면 다 똑같이 큰 소리 내는 그런 처지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고 어떤 분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어쩌다 한마디 하면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고 그런 얘기나 듣고 또 옆에서 잘 나가는 형님이 동생 요새는 뭐 사고 안 치고 다니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첫 번째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지명해 줬다고 해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다고 해도 사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는 초대왕인데 내가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 엘더들, 어른들 앞에서 무슨 인간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건가? 그냥 바지사장 같은 말로만 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장 2절부터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2절부터 보면 세 가지 표징이 있어요. 첫 번째 표징은 사울 당신이 이제 집으로 가다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 만날 거야. 그럼 그들이 이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자네가 찾으러 왔던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해서 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들이 자네에게 빵 2덩이를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사울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노래하는 예언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길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중에 방금 말한 사울의 표징들이 모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야외배 때 먼저 이렇게 돌아 집에 가신 분들이 있고 또 나중에 계속해서 잔디밭에서 놀고 막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애들이 거기서 계속 배드민턴 치고 피구하다가 저도 이제 우리 딸한테 끌려가서 피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딸한테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요즘에 체육 시간에 피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는 옛날부터 피구 왕이었다.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피구 엄청 잘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콧방귀 끼다가 그날 제가 피구하는 걸 보고 공을 탁탁 잡으니까 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시는 길에 생파 몰랐지만 두 명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집사님만 알고 있는 집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세 명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좋은 데 쓰라고 한 200만 원 드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금 뭔 얘기입니까? 라고 하고 집에 갈 텐데 가다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쓰는 전도 전략인 거죠. 우연찮게 만난 것 같은데 그게 다 서로 짜고 치는 막 사기 조작단이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사무엘이 뭐 그렇게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한 것들이 정말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서 사울이 두 명을 만나서 집안 얘기를 듣고 세 명을 만나서 빵 두덩이를 얻고 더 가다 보니까 자기도 예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겸손은 그만 부리고 이제 내가 왕으로 선택됐구나 당당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즉위식을 하는 게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는데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말하면 너무 맥락이 없어서 다들 어리둥절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선택하신 거야 라는 걸 직접 보게 해서 사울을 인정할 수밖에 사울이 왕으로 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나와라.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의 아버지 가문 문중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제비가 사울이 뽑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다 지파라든지 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지파가 아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서도 사울이 뽑힌 것을 가지고 적어도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무엘이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사울 네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줬는데 사울은 어디에 있었다고 나옵니까? 사울이 뽑혀서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 있어요? 라고 하니까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권위를 세워주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즉위식을 할 때까지도 사울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처지,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고집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울이 지금 믿음의 문제까지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부터라도 그때부터라도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그때부터라도 믿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했다면 그의 미래도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 자존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지파의 장로들,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바이블토크 하면서 나누다가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이건 제가 약간 몇 가지 끼어 맞히는 건데 왜냐하면 비슷한 스토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딱 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니지만 사울에게 있던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경우가 떠오르는데 아까 사울에게 사무엘이 세 가지 표정을 보여줬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라헬의 무덤.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또 베냐민의 어머니예요. 첫 번째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 만날 거야 했는데 라헬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우리가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건 모르지만 베들레헴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수님과 관계가 있나 그런 호기심이 들었는데 마침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났냐 하면은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성경에서 나귀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자꾸 예수님이랑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두 번째 표징에서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염소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안부를 묻고 문안하면서 빵 두 덩이를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나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 요셉에게 경배하고 문안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끼어 맞춰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울을 생각하다 보니까 본문 27절을 보면요. 10장 27절을 보면서 정말 사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사울이죠.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베냐민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주변 강대국들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즉위식을 하는데 왕으로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울에게 만세를 부르고 사울을 축하하고 사울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를 했는데 몇 프로가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마 50%만 넘어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을 지지하는 게 아니었는데 특히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혼나면서까지 왕을 달라고 했더니만 기껏 명맥만 유지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고 고깝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이랑 비슷한 게 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저 사람 예수는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은 총구석이기도 하고 이방 나라와 접경 지역이어서 혼혈 섞이는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에서도 천대받고 무시받던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천 같은 곳, 사실 정말 용이 나오는 게 기적 같은 곳, 그리고 정말 시골 깡통 주류 도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종종 있는 쓰레기 마을 같은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예수?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여론을 등에 업고 점점 기성세력의 대항마로 떠오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출신을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갈릴리 사람이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게 나와?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와 똑같은 갈릴리나 나사렛처럼 무시해봤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사람 베냐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은 두 사람, 사울과 예수님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간 인생,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인생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어요.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피 흘리며 다해내십니다. 모두에게 모욕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끝내 그리스도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멘탈도 흔들리면서 결국 전쟁터에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왕의 역할을 마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불과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내가 대학생 때 돌아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구나,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젊은 사람들 만나고 어린 학생들 만나면 자꾸 그때가 생각나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야, 자꾸 라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바로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히게 했던 때야. 때로는 반대로 그때가 내 미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보면 오늘,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때가 되는 순간이기도 한 거죠. 사울한테도 예수님한테도요 그런 때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선택을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요새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을 후회하지 말아야지, 아 그때는 막 어렵다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가 미래가 가장 열려 있었을 때였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나, 후회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고 사울처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러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만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과는 하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 그러다 보면 사울처럼 엔돌의 신접한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헛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제가 한 두 달 동안 유튜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요. 제가 두 달 동안 7개의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바이블 토크라든지 뭐 1월 1일 책 그것만. 거의 한 주에 한 개의 꼴을 만든 건데요. 저처럼 초보 유튜버는 한 주에 한 개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요. 며칠이 걸려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에는 집중하는데 하나님께는 집중이 안 되는 듯한 아까 사울이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예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너무 다른 데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성이 무뎌지고 아 뭔가 공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제가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때에 미래가 열려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그 미래를 닫아놓은 꼴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만날 때 그때에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삶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기독교인인가? 그게 이 세상 선한 사람들도 많은 이 세상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미래는 열려 있었다고 그때 그 문을 열었다고 열어젖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을 열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을 열어지켰더니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간증과 고백이 이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의 길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